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 제20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개막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애국가 재창. 다음 순서로는 이번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환 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농아인 스포츠 연맹 김영동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0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20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를 부산에서 주관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고 바쁘신 중에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네, 자 성화점화를 해주실 다섯 분 한국 농아인 스포츠 연맹 이종학 회장님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국의 농아인 선수단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협조해 주신 큰 박수와 함께 모셨습니다. 예, 대한장애인 체육회장 정진환입니다. 이렇게 그 20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앞으로 농아인 체육인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병수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 기회를 이용을 해서 우리 농아인들이 또 전국의 장애인들이 서로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제20회 전국 농아인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 일동은 대회 규정을 준수하여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5일 선수대표 김은빈. 네, 박수로 선서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네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